4강 대사 중 하나인 주 중국 대사 인선을 발표하겠습니다. 오늘 대통령께서는 신임 주중 대사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정하였습니다. 김 내정자는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, 재정운영실장 및 통계청장,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경제수석 정책실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하는 등 폭넓은 국정 경험을 갖춘 정통 경제관료 출신입니다. 내정자는 오랜 기간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면서 한중 FTA, 한중 무역 갈등 해소 등 중국과의 경제 협력 사업을 추진한 정책 경험이 풍부합니다. 또한 평소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중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중국의 사회, 역사, 문화에 천착해 왔을 뿐 아니라 수준급의 중국어 구사력도 갖추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격변하는 동북아 질서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외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합니다. 참고로 오늘 중 중국 정부의 김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을 신청할 예정이며 아그레망이 부여되는 대로 임명할 계획입니다.